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본문을 어제 목요기도회 때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드렸는데, 오늘은 좀 이해된다고 2편이라 생각하고 좀 깊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걸 이룰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 어려운 고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이지만 그 전능한 하나님의 우리 모든 소원이 다 응답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 응답도 되고 축복도 받고 어떤 사람 응답이 안 되고 더디고 이유가 뭘까? 영적 원리가 말씀에 의해서 정확하니 꿰뚫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만 구한다면 반드시 응답의 축복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피곤한데 이 금요일에 나온 것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양한 여러분 한분한분 하나 여러분을 깊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한 분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안 해주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뭘까? 영적 원리를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이게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한 것이 아니고 설득당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원한 게 뭘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만 하나님 그 사건 수를 모세 다 나오잖아요. 난 성경이 참 너무 감사한 게 성경을 법 조문으로 1조, 2조, 100조, 애워 그랬더라면 아주 질려버리고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러겠죠? 근데 아브라함 얘기, 모세 얘기, 이사 얘기, 이게 스토리로, 얘기로 돼 있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사람 인생 사례가 사건, 사건, 굽이굽이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너무 정확하게 기록했어. 세상에 다윗이 한번 범죄한 것을 그냥 딱 드러내갖고 그냥 혼내버리고 몇 때려보고 창피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고 그 성경 진짜야. 아브라함 봐. 그런 세상에 믿음의 조상이 그 부인을 두번 팔아먹고 막 그래갖고 그런 것도 다 왕들한테 뺏겨갖고 울고 난리가 나고. 야, 하나님은요 적나라하게 그 사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은 어쩌고, 형 사기치고 도망가다 죽을 뻔했고, 별일 다. 너무 정확해. 예? 모세는요, 모세도 실수 안 했습니까? 얼마나. 야, 하나님은 확실하게. 근데, 그래서 너무 성경이 좋아. 성공한 사람, 잘난 사람 말고, 실패했던 거, 넘어졌던 거, 그런 거 별일 가져. 수치스러운 거다 들통내버리고 막별 다. 그게 왜냐면 하나님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을 영웅화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도 하나님 만나니까 변화됐고 어떻게 쓰셨고 어떻게 그들이 인생이 바꿔졌더라. 하나님 만난 스토리 사건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구나. 그러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아브라함, 야, 다윗, 대단하고 그게 어쨌단 말이야. 그 주눅 들려갖고 따라가도 못하고, 우리는 안 되고. 그러면요 아무 재미가 없는 거 인생 사례가. 그렇구나. 그들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별일 다 있었어도 하나님은 다시 회개시키고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뭐냐면 그런 저도 하나님 만들으시니까 쓰시더라. 나 같은 자도 하나님 만나면 되구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멋있고 위대하고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고 견디고 만대를 쓰신 하나님, 그 소리의 얘기가 전부 나와요. 한마디 뭐냐면,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깨달아. 성경이 무슨 얘기냐고.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변화시켰고, 어떻게 깨뜨려갖고, 야곱 일생이 나는 파란만장한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은 좀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야곱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 그런데 그걸 통해서 깨뜨리고 만들어갖고, 그래도 나중에 야곱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냐. 열두 아들을 분량대로 축복해줘. 정확하게. 유다한테 메시아 지파, 뭐 요셉에게 뭐 너는 담을 넘어도다 막 그대로 또 돼. 그 영생의 사람을 변화시킨 스토리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오늘 기도응답 본문 갖고 얘기하다가 조금 막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기도응답을 좀 받았냐 안 받았냐 정도가 아니고, 그 기도 때문에 만났고 울었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성품 바꿔줬고, 더 사랑하게 됐고, 내가 거룩하게 됐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교제해서 나는 어떻게 인생 살았는가. 응? 다윗은 삼음청 골짜기로 내려갔고, 그래도 하나님 함께 했고, 주의 지팡이에 맞게 나를 안위하셨고, 막 그런 그 실제 자기 인생의 삶의 고백인데, 그 고백이, 그 삶의 고백이 성경이 됐다는 것은, 성령에 감동됐다는 것은 정확하게 성령과 동의했다는 것. 그게 아름답잖아요. 나는 한나가 참 멋있는 인생이요. 근데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 고백을 해요. 사무엘 낳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만난 하나님, 그분이 구원시고 뿌리시고 막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하고 하나님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자기가 그렇게 고백했던 그 스토리가 성경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분이 난 걸 보고, 장학식을 보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통고 기도해갖고 응답받아갖고 어쨌다는 그 스토리가. 근데 그 인생이 하나님 만난 얘기, 난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회복되고, 나 같은 여자 아이도 못 낳고, 장학질 보고, 꼴 보고, 얼마나 죽고 싶었는데, 기도해갖고, 이렇게 응답받았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아닙니다. 그러네? 우리가 욥이 어쩌고, 한나가 어쩌고,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 응답받았다는 얘기고, 만났다는 얘기고, 그들이 문제 해결해줬다는 얘기고, 그 스토리가 성경이 됐다는 게, 무슨 얘기냐? 아, 그래서 사무엘 아들로 되었고, 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구나? 그겁니까? 그 상황에서 여자가 참 피눈물 나는, 분이 나가 배불러 갖고 한나 무시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여인의 눈물을 아냐고. 그래서 얼마나 울고 기도해서, 야, 너 포도주를 끓어. 어제 얼굴이 빨갛냐?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나는 심령을 통합니다. 심령을 통해갖고 막,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아버지. 그래서 아들 주면 삭도를 대지 않고 드리겠나이다. 그 기도, 아, 너 그 기도로 하려고 하겠다. 그래갖고 사무엘 딱 줘. 그래 봤죠. 그래갖고 이제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사건도 많고, 기둥도 많고, 이 밤에 얼마나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나는 왜 이렇게 편안하지 못하고,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고,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만났어. 응답받아서, 음성 들었어. 교제해서, 내가 변화돼서, 깨져서, 부져서, 영의 사람 돼서, 나는 응답 이전에 하나님 만나고는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다. 이거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뭐 하나님한테 그게 어떻게 갖고 어떻게 그냥 갖고 받아내갖고 됐다. 이겁니까? 내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어진 기도가 있어요. 응답 되는 기도가 있고, 응답되어져. 할 수밖에 없어. 응답할 수밖에 없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깨어나주고 싶고,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그게 뭐,
어차피 억만금 받아봐야 새끼 밥 먹고 가요. 인생 별것도 없어요. 그런데 난 하나 만났다. 역사했다. 얼마나 그 고백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은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 응답의 사람이고, 기도 인생의 스토리가 시작되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 자녀에게 내가 기도, 이 상황에서 기도했더니 응답했다는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본문에 좀 빗나가고 막 해갖고 이제 큰일 났네. 이제 빨리빨리 해야 돼서. 말 빠르다고 또 오지 말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내키 핵심을 다시 한번 뽑아봤어요. 네 단계, 네 단계. 여기서, 3절 읽어요. 시작.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네 번제를 받으시기 원하노라. 첫째 응답하려면 소재 번제가 응답이 돼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소재 변제가 통과, 이게, 주님 여기서 만나고, 소재 변제가 뭐냐면, 번제단에, 피의 제사에서 통과하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소원 이루기 원하느라, 그 소원이 나오고, 세 번째 예수님 안에서 이거 이루어져야 되고, 네 번째 구원 응답인데, 이네개큰 핵을 가지고 본문을 다시 봐야 되겠어요? 자, 본문 다시 보겠어요. 자, 여기서 소재 번제가 받아주기 원하노라. 이한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단어 한마디가 소재 번제가 뭐냐면 소재는 고운 가론제사, 번제는 태워서 드린 가운데서 내 자식 헌신, 헌신, 완전 헌신. 주면서 죽어.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난 주님의 인생 다 드렸어요. 근데 먼저 두 번째 소원 응답이거든요. 그 전에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돼. 소재의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이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바꿔진 건데 이 소재의 번제가 응답되기 원하더라. 소재 번제도 없어요. 피의 제사도 없고 여기서 회개가 되잖아요. 깨어지잖아요. 부서지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없이 멀리 죄인이 어떻게 막 달라고 뭘 이거 여기 통과해야 돼. 그래서 그리고 나서 여기 통과하면 한마디로 소재 번제가 여러분 지금 소재 번제가 되어져서 하나님 만나는 단계에 들어갔습니까? 보혈로 회개가 끝났어요? 깨어졌어요? 부서졌어요? 만났어요? 내가 소재 번제가 통과된 거 어떻게 알아요? 간단히 설명할게요. 못 박혀 죽었나니.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거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주님과 연합. 머리가 되고 한몸 지체. 소재 번제 내가 고운 가루가 됐고 번제로서 희생 헌신해서 내가 주님의 사람 주님이 우리가 예수님이 자, 이 구주 그리고 나의 왕두 가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냥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나는 종으로 그러니까 소재 번제가 통과했단다면 내 인생의 삶이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님 것이 되고 인생관 가치관이 바꿔져야 되니까 쓰요. 주님과 한 몸이 된 거야. 한 몸. 쉽게 예를 들게요. 자, 부부간의 관계는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를 볼 때, 아내로 보인 것과 여자로 보인 것과 천 차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자라 보면, 아니, 늙지요. 더 이쁜 여자 있겠지요. 비교가 되겠죠. 남자들 자기 부인이 여자로 보이면 속아 잡는 거요? 맞아, 안 맞아. 이럴 때좀 웃어봐. 하도 웃길지 모르니까 목사님 맨날 심각한 게 심각해 있어야 돼. 근데 아내로 보이면 한몸이에요. 아름답고 이쁘고 그런 거 보면 큰일 났어.
아내의 늙고 주름살 잡힌 것이 다 안쓰럽고 짠하고 실수 허물이 저 아내 실수 허물이 미흡으로 되고 뭐 점수 매기고 했다면 아직도 속아 잡는 거예요. 내 몸인데. 자, 내가 지금 팔이 좀 약해. 왼손이 좀 아팠어. 그 오른팔 뭐 된다고 하면 때려 봅니까? 한 몸이 돼 갖고. 근데 여자라 보면 이거 진짜 점수 매기고 앉았네. 지금 내가 부부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소재에 보인 얘기인데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도 하나 된 것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자, 내가 주님의 생명 안에서 들어가게 되면 어떤 단계일까? 어떤 관계일까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일까? 내가 오빠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신 가운데서 주님과 머리가 되고 하나 되고 지체 된 가운데서 한 몸이 되는데 예수님의 내가 생명 안에서 사는 관계일까? 다시 말하면 연합이 된 거예요. 연합. 하나 된 거예요. 하나. 소재의 번제가 통과된 가운데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4절 시작. 네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가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 원하느라. 여기서 소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원한데, 1절에 나온 게 아니더라고. 소재의 번제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도 이제 됐다. 원한데.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요. 인생 행복 어디서 올까? 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이 오죠. 너무 어렵게 생각 말어. 맞아, 안 맞아? 아니, 내 계획이 뜻이 이루어질 때 기쁘고 즐거운 거 아니요. 소원이 이루어져야죠. 소원이. 그런데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건 어떤 소원이 이루어질까? 네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과 일치가 되면 이루어질까, 내가? 되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전은 이루어져요. 그러나,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 있어. 야망은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꿈에서 마이너스 야망하면 비전이 나와. 이해가 돼요? 자, 내 꿈이 있어요. 꿈이 좋지요. 꿈꿔야죠. 근데 그 꿈이 순도가 네 생각이냐, 하나님 생각이냐고 따져볼까? 자, 금이요. 순도가 있어요. 몇 프로인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불순물이 뭔가 빼낸 것이 야망이요. 꿈에서 야망을 빼면 비전이 나와요.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획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비전. 할렐루야. 그 비전이 되면 100% 됩니다. 그래서 응답 받았어. 자, 요셉이 해와 달이 저라고. 11별이 저라고.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 비전, 여러분, 내가 뭔가 비전이 있고 꿈이 있어야지 꾸면서 망인 거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비전에 불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비전이 있어야 돼. 꿈이 있어야 돼. 누가 기도를 많이 할까? 비전에 불타면 기도가 많이 됩니다. 불타면. 뜨거운 열정. 그 비전이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원하는 소원이 나하고 일치됐을 때, 비전은 주님의 소원이죠. 그건 기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고, 성령 그쪽으로 역사하는데, 팍! 깊이 밤새 기도되고 막이 나라의 민족 어떻습니까? 북한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됐어?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서 막 그것이 내 모든 마음이 뜨거운 열정을 불타고 밤새 기도가 됐다. 근데 기도가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고 그건 주님 사랑한 거예요. 하고 싶은 열정. 성령에도 그런 기도를 시켜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소원이 불타야 되는데.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 소원을 돌아보면 인생의 목표와 소원이 무엇이냐? 그것이 그 사람. 생각이 왔다면 그 유인도 어떠한지.
뭔 생각 가지고 살아? 날마다 뭔 꿈꾸고 하루 종일 뭔 생각이에요? 뭔 마음 가져요? 날마다 예수, 복음, 영혼, 하나님 나라, 그렇지, 주님 교제하고. 근데 여기서 우리 좀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손으로 내 손을 얼마 까고 막 머리 맞춰야 될까? 난 그게 안 된다고 해요. 자연히 영적인 성숙한만큼 하나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희한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사랑하면 주님의 심장이 와고 예수의 심장이 와요. 그래서 하나가 일치가 되려고 애쓴 것이 애쓰고 있다는 자체는 아직도 깎아야 되고, 근데 되어줘요. 자식은 부모만 알아요. 자, 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온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로마서 12장에 보면, 예, 마음을 새롭게 한 변화를 받아. 새롭게 변화를 받으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뜻이 무엇인가 분별이 되어져요. 심령의 변화, 마음의 변화. 여러분, 번제 소재를 통과하면 마음의 변화가 와야 되는데, 마음의 변화가 뭘까? 마음이 변화되면요, 내 안에 죄성이 빠져나고 욕심이 다 빠져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서 내가 산 내 영의 하나님의 사랑이 물밑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살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어,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이요 불이 되고 평강이 오고 감사가 오고 희락이 오고 하늘의 기쁨이 오고, 이런 마음의 변화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뭘, 사실 내가 마음의 변화 받아서 은혜 받고 나니까 참 이 시간 기도 시간이 재밌고 말씀이 좋고 찬양이 좋고 주님이 사랑스럽고 주님이 너무 좋고 은혜가 너무 감사해갖고 내가 주님의 생명 안에서 이렇게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 못 줄라요. 또 그러고 있는데 끝까지 하나 이용해 먹으라고 줄다리고 있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여기가 부모와 자식 관계냐고. 어떻게 보면 뭘 기도 응답하면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내가 해야 했다는 거 네 거 아니오. 내려놔. 그냥 나는 주님의 종이고 소재 본제 통과가 나니까 난 주님의 그냥 지체고 머리가 되고 기능이 내 눈이 좀 밝아서 귀가 밝았듯이 내 기능이 역할 그 분량대로 주님의 은사 능력을 내가 쓰임받으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해서 축구를 해서 메달을 땄어요. 발로 탔다고 해서 메달을 발목에다 걸어줍니까? 어디다 그러죠? 목이다 그러죠. 목이다. 배구 선수가 손으로 해서 손으로 해서 여기다 매달 자르냐? 목에다 달아주잖아요. 그 목에다 몸에다 달아주는 거, 그 몸이 영광 받아야지, 예수가 받아야지. 할렐루야. 내가 무슨 네가 있어? 주님이 날 발이고 손이고 눈, 코, 입 썼을 뿐이지. 뭘 내가 이름 나타낼 거 있겠어? 나 같은 거 써준 것만 감사하는 염두시기 바랍니다. 심령의 변화, 그렇게 변화돼서 하나 되고 나면 소원이 뭔가 일치가 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하나 됐으니까 하나 되지 소원이. 그건 계산하고 물어볼 것도 없이 알아, 알게 되어져. 그냥 영의 사람은 주님 뭘 원할까? 지금 이 순간에 뭘 원할까? 알아. 날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10분 시간에 뭘 원하십니까? 10분 뭐 기도나 해야지. 네가 전도를 못 나갔다. 1시간 나가서 뭐 전도해라. 뭔가 하나님과 교제해서 계속, 그것이 우리 지체 역사예요. 그런 생명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이 소원 이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지금 제일 중요한 말씀이 6절인데 지금 6절 읽어요. 6절 시작.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한 힘으로 그의 걸음을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려다. 여기 누구? 예수님 만나자. 예수님 만나자. 기름 부은 자가 누구? 예수님이죠. 구원하신 줄 오른손에 구원한 힘으로 그의 하늘에서
예수님이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오늘 지금 4절, 5절에 승리의 깃발인데 6절에 이 얘기가 나왔던 것은 기도 응답은요.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이 뭐 들을 것 같냐. 예수님 만나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는 거요. 예수님 만난다는 얘기가 뭘까? 그 십자가 안에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해요. 근데 분열을 체험하죠. 이름이 뭐이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 당신 이름이 누굽니까? 예, 내 이름 묻느냐고 야곱의 축복한지라. 근데 이게 축복한, 그때 그 분열 하나님의 얼굴인데 예수님이 복을 빌어주고 축복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도응답은 기도하면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 사랑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내가 그분의 사랑에 업도되고 울고 감사하고 그렇게 주님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면 응답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주님 품 안에 들어가 버린 것이 제일 복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니엘 21일 기도할 때 예수님을 일단 만나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아무리 바쁘다 이건 뛰어야 돼.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7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두 번째 거요.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7절. 앞에 거 띄어야 된대. 여기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을 나타났으나 나의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나안 땅과 그들의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이 언약했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말해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님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하여.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지금 얻기 위해서 여기까지 읽었는데 다시 설명한 뭐냐면 모세에게 나타나기를 난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이제 여호와로는 이제 나타났다. 구속 얘기를 해요.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자, 성부, 성자, 성령 얘기했을 때 성자 예수 여호와로 여기서 나는 여호와라 구속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너를 건져내겠다. 애굽은 세상이고 마귀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유월절 양으로 예수님 오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건은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 만난 거예요. 자 사사기에서도 보면 삼손이 그 사사기 6장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 사자는 떠나서 여기서 불이 바위에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반석에서 생각해봐, 불이 하늘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반석이 쫙 갈라지면 거기서 불이 나왔고 고기 살랐다.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올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만나서 불받았던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 기도응답이 어디로 간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 생명 안에서 내가 그분을 영적으로 만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사는 거 거기에 변화가 되고 주님을 높이고 내가 주님 사랑 안에 들어가고 처음에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다 그래요. 그런데 예레미야 33장에 보니까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응답한데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영적인 것을 경험하게 만들고 주님 만나게 만들고 주님의 목적은 우리는 기도 어떤 응답을 원하지만 주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만나기 원하고 변화시키기 원하고 주님 사랑 깨닫기 원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성부 이루고 안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기 원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원하고 한번 답다 형상 회복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아담과 하와가 형상의 모양도 지금 받았는데 죄 짓고 타락했잖아요 형상 회복이 내 안에 예수의 모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생각으로 바꿔져서 주님과 연합해서 형상이 회복되는 거 주님 어떻게 닮을까 참 저 사람은 작은 예수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밖에 없어 생각이나 말은 오직 예수라니까 프란시스가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어? 얼마나 주님 사랑 양손 양 못 박아다니는 옷을 박아갖고 피가 질질 흘렀잖아요 그 프란시스의 영생이 뭘 원한 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로 그 프란시스의 경지는 뭐냐면 주님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님의 권한도 나도 뭐 겪어봤으면 쓰겠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어디서 한계를 느낀 줄 아세요? 한계? 권한은 싫어요. 복 좀 받고 편하게 잘 되고 큰 소리 치고 살고 싶어요. 나 너무 힘들다니까요.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나 일평생 이렇게 마음 고생하고 얘만 타고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나한테 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은 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와 같이 죽을 수 있느냐? 내 제자냐? 어? 많은 사람이 떡을 먹고 배부른 것만 좋아해. 표적을 본 것 때문에 놀라서 내가 주님의 목숨 걸고 따르고 싶어요. 난 주님을 위해서 인생 바치고 또 바치고 싶어요. 흉내가 아니고 그것이 즐겁고 행복하다면 그 이상 더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12 다 숨겨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주님 앞에서 만나서 내가 주님 가는 그 길 걷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인 건 사실이에요. 저는 정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가 다 초토화되고 있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막 노심초사를 해요. 과연 이글에서 그냥 끝나는가? 휴거 준비로 가야 된 거야? 66권 찍는다 난리 난 것인가 아닌가? 뭐 예측이 안 돼. 지금 예측. 응?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4배가 더 큰 것이 이탈에 나타났다는 거. 이제 더 앞으로 된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당의 목사로서 과연 내가 어떻게 목회해야지? 해답이 뭐지? 노심초사. 과연 다시 한번 그 번성한 그 교회 시대가 올 건지 이대로 추락할 건지 어마어마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대로 우리 성도와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해서 성숙하면서 이걸 감당하고 우리가 정말 맞장구하고 한국교회 살려보자. 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좀 또 이상하게 있고 정치 얘기하려고 또 오네. 그냥 그런 얘기가 또 은혜가 떨어져. 그런 사람이 있어 지금. 정치 얘기가 아니오. 살자고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 좀 지자고. 하나님을 위해서 좀 일해 보자고 이대로 주지 않을 거냐고 지금 나는 주님에서 살고 십자가 한번 져보자고 억지로는 아니에요 기쁨으로 해야죠 과연 해답이 뭐예요? 아이고 복잡한 얘기 마세요 떡을 먹고 배부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표적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 연구를 어떻게 역사가 났는가 그건 복잡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표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동력이 은가, 발동기가 왠가, 예수님 만나서 이런 역사가 났구나. 어, 그래. 아, 어린아이가 도시락 갖고 역사가 났다네. 그래. 내 몸뚱아 도시락 나한테 악수해갖고 나도 역사해달라고. 아,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그 복잡한 말. 떡 먹고 배불렀으면 됐어. 이런 사람 먹고 얼마나 인생 차이가 나냐고. 아이고, 우리 교회 뭐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빚돈 갚고 살만한 거 쓰겠구만. 이럴 것입니까?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 나라 갔었을 때, 정말 너는 나를 얼마나 따랐느냐 나 그걸 볼 것 같아 얼마나 나 위해서 얼마나 울었냐 십자가 졌냐 고생했냐 헌신했냐 나를 얼마나 사랑했냐 사랑한 만큼 십자가 질 수 있어요 절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십자가 싫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부모가 자식 사랑하면요 십자가 안 느껴요 안 느끼다니까요 재미로 해요 즐거움으로 주일은 즐거움을 해야 되거든요. 기도도 밤새 철하는데 즐거웠고 전도가 즐겁고 십자가 진거 즐거워야지
무엇 때문에? 은혜 받고 나니까, 주님 만나고 나니까, 주님 원하는 길이니까, 그것이 나의 소원이에요. 내 소원은 무엇이가? 나는 예수가 내 소원이고, 예수가 내 목적이고, 예수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주님의 사는 것이 목적이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신앙생활 최고의 경지가 뭐겠어요? 뭐냐고. 주님의 영에 감동해서 네가 바울은 내가 내려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러지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대. 그 바울의 그 경지가 그래서 빌립보 옥중에 감춰가지고 기도가 참면이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지진하고 척과 풀어버리잖아요. 이야, 쇠고랑 쳤는데 쇠고랑에서 풀어져 지진하고 다 문 열 감옥 문이 다 열어져 버렸고 이런 경지가 얼마나 멋있어요. 맴맞고 죽어라 맴맞고 간수가 무릎을 딱 꿇었잖아요. 선생이 어떻게 구원해드릴까? 주 예수를 믿어 너와 내 입을 구원해드리라.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수준을 못하라는 거죠. 바울아 너 기도고 참여하면 옥도 움직이고 역사가 난다? 그런 거 가르쳐, 안 가르쳐줘. 말 안 해. 맴맞고 죽어. 그래도 참여해봐 한번. 주님은 너무 살아계신데 얼마나 기복적이고 계산적이고 하나님의 그런 관계 속에서 무슨 기적이 나겠어요 우리가 기적이 정말 우리 인생이 어떤 한 번 사는 인생 성경 기적의 인물들 전부 사자굴도 들어갔고 뭐 별일 다 겪었더만 다이슨 물맷돌과 골리앗 밑에까지 가서 던졌어요. 아니 믿음을 던지는데 맞추고 안 맞추고는 성리하시거든요. 던지도 못해. 가도 못하고 벌벌 들어가고 아무것도 못해.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믿음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신데 전능한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데 아예 처음부터 노력도 안 해요. 마음도 없어. 왜? 소원도 없고 주님 사랑한 것도 없고 기적도 없고 기적 축복이 아니고 나 지금 이 땅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으면 쓰겠구만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그런 놈의 교회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이게 천국과 지옥 결정나고 사단과 싸움인데 세상에 마귀와 싸움인데 벌벌 떨고 예수님 편모 듣고 예수님 제자로서 따르지 못한 인생 가지고 무슨 일꾼이 되겠어요. 얼마나 기복으로 형통으로 축복으로 가니까 안 이러고 평안해 갖고 아무것도 다 죽었잖아요. 다 죽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나고 나면 불타가지고 주님 사랑함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